그때 힘든 거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. 지금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. 가난했던 산골 소년은 어느덧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. 기부요. 제가 없이 살았으니까. 아예 가난에 찌들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였으니까. 이만 해도 부자는 이만 해도. 제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반대로 온 지금이 얼마나 행복합니까? 이거.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. 명산으로 유명한 월악산, 그 밑에 있는 송계리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.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. 제일 꼭대기 밑에 잘록한 데 있죠. 네. 아주 높은 고지대에 밭을 일고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. 뭐 전기도 없었고 차도 안 다니고. 그 월악산 그 송계리 거기는 그랬었어요 옛날에. 고향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자리가 제 집 자리예요. 90제곱미터 남짓의 공간. 이곳에 오면 가족들과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. 사람들은 차라리 집터를 사라고 하지만 선뜻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. 나눔을 줄 거면 이거 금방 쉽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틀려요. 나눔하고는. 나눔은 그 돈을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싸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차이점이 생겨내셔도. 월악산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. 하지만 그 추위를 녹일 만큼 따뜻한 정이 있는 곳입니다. 그 정을 나눠준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저 왔습니다. 저 왔어요. 근데 오늘하고 달랐죠? 예, 예. 이분들에겐 제가 아직도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의 꼬마입니다. 요즘이 옛날에 여기 살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. 그럼요. 여부가 있어. 아주 그랬게 내가 잘 사는 거 축하한다고 내가 아주 뭐 아주 구구절절히 고상한 사람이요. 그래도 나는 엄마 생각하니까 그럼요. 예. 그랬지라고 살았다. 맞아요.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30일을 12km 걸어가서 썩은 사과를 사오는 거. 왜 사오느냐. 썩은 사과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해서 끼니를 겪고 살아왔죠.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심하니까 기가 안 들리더라고. 꿈 많고 희망이 넘쳤던 어린 시절은 아주 잠깐.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수출굽고 탄광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.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던 그 시절을 함께한 분들과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하려 합니다. 새해니까 떡국을 준비했습니다. 다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참 뿌듯하네요. 정말 뭐 고향 우리 형수님들이 해주시니까 맛있죠. 이 맛을 자주 잖아요 제가. 이 맛. 몇십 년 만에 고향을 찾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. 시골 분들이 다 우시더라고. 고향 분들이. 우셔요? 예, 울어요.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했는데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반대로 온 지금이 얼마나 행복합니까? 고향에서의 시간은 항상 빨리 갑니다. 길에 조심해. 예, 자주 올 거예요. 어느새 떠나야 할 시간이네요.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곳이 제가 일하는 회사입니다. 화물차와 고객들을 연결해주는 24시간 콜센터인데요.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지금은 직원만 60여 명, 가입 회원이 3만 명이 넘습니다. 모두 다 제 가족들입니다. 본인은 정작 없으시,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네, 그런데 불안이 많이 도우니까. 욕심이 없고 여기서 여기 옥상에서 살까 여기 건물. 옥상에서. 네. 옥상에 위치한 집무실. 전 그 한편에 위치한 작은 방에 삽니다. 24시간 업무이다 보니 이게 더 편합니다. 가족들은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남들은 스스로에게 돈 좀 쓰라고 하지만 저는 욕심이 별로 생기질 않네요. 세상에 그 누구나가 주변에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남한테 일단 그 악하게 하면은 전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.
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자 나눔을 생각했습니다. 어려웠던 시절 고향분들이 따뜻한 정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시작한 것이 이제는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.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저는 아직 그 최고의 순간을 만끽해보질 않았어요.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지. 가난, 고난, 어려움이 계속됐던 길을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.